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 팬분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파티인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 본인인 줄도 몰랐어요. 아니 이거 대본에도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아, 통밥 먹어야 돼요. 나도 몰랐어. 아 지금 먹어야 돼요. 아, 진짜 통밥이에요. 나한테 있었어. 나한테 대본. 지금 이거 제가 준비해온 거예요 직접. 지금 안 먹고 싶어요. 떡국떡에서 먹고 한 지금. 생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솔직한 방송. 지금 생일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자 그러면 리얼 생방. 지금 깜짝 깜짝 생일 왜 맛있죠? 깜짝 생일 파티 했잖아요 지금. 네. 댓글 확인할까요 댓글? 아니요 팬분도 이거랑 먹어봐요. 아 싫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라. 진짜 맛있어요. 하나 한 모금만. 어 먹는다. 안 되겠다. 어 왜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지 근데 난 맛을 잘 모르겠어. 그래요. 아어 우리래요. 블레어 공예래요. 블레어 블레어. 자 이제 네 자 정리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오의 생일 정말 축하한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 빅스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아까 네 PJY0837님께서 네. 레오 오빠 귀여운 표정 보고 싶어요. 네 실수. 오늘 시끄럽다고. 오늘 아 시끄럽다고 바뀌었네. 하나도 안 시끄러워 댓글 올라오고. 오, 오, 오 잘하는데? 좀 하는데요. 네. 어 저기 있다. 레오 오빠 하트만 눌러주세요. 레오 제가 이제 둘 셋 셋 샤라라라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해보세요. 아, 빨리빨리. 하나, 둘, 셋.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와! 에이! 와! 자, 저희 이제 자리 많이 바꾸지 말고. 네,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네, 작가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 성공. 정말.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정리해볼까요? 그렇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고 가볼까요? 네, 뮤직비디오를 그렇죠? 볼 네. 시간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네. 저희의 네. 연결해주세요. 팬은 드려야죠. 팬 주셔야죠. 팬 드려야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려주세요. 네, 그려주세요. 아, 팬분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20살 김영남입니다. 아, 김영남 양. 네. 어, 컴퓨터 하고 계셨어요? 네네. 컴퓨터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아, 네. 누구 팬이세요? 형남 씨. 네, 저 레오 오빠. 아, 나 안 그려. 아, 빨리 그려주세요. 아니, 컴퓨터부터 그리고 있어요 지금. 네, 얘 이상해요. 자, 같이 대결하고 싶은 멤버가 있으신가요? 네, 레오 오빠.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게임은 네. 쿵쿵따와 구구단 369가 있습니다. 구구단이요. 구구단. 근데 되게. 형남 씨 되게 길게 이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네. 예쁜 네. 그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게임을 되게 길게 이어 나가야 돼요. 집으로 네. 컴퓨터만 갈 수가 있어요. 왜 레오랑? 왜 레오랑? 자, 해볼까요? 네 그래요. 레오 하나, 게임. 하나 둘 셋.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9. 8. 아유 아유. 판단해서 카스. 네 다시 뭐라고요? 36. 어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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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 진정하고. 잠시만요.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아, 네. 진정하시고. 네. 더하기로 착각했나 봐요.
우는 박수죠. 아, 네, 방금 레오 형이 미안하다고, 네. 죄송하다고 사과를 표했네요. 네. 자, 그럼 그림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나 디테일하게! 윈도우 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라고! 윈도우 컴퓨터 그리고 오면 그리라는데! 갑자기 369라 그래가지고! 아, 어때요?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거 제 팬분부터 그려야 되는데 컴퓨터를 다 완성시키고 나서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그리는데 다 끝나고 막 혼자 막 그려요. 아, 아쉬워 아쉬워 하면서 커튼 그리고 있어요. 네,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거 그리고 있더라고. 그렇죠. 커튼 치고 있었어? 뭐야 이거. 네. 그럼 여기 레오 형이 사인을 해서 이 그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갔어요. 갔어요. 자, 네, 이제 그럼 태영은 댓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임명한 댓글 맨 밑에 있는 댓글 맨 밑에 레오 공식. 어, 자 이건 내 수학자 느낌이 내가 법이다. 그렇죠, 네. 구다. 그렇죠. 피타고라스는 저리 가라. 자, 이제부터 저희 빅스팬들은 369회예요. 레오의 거죠? 네. 그리고 네. 켄 오빠 발음 교정 학원 끝났어. 네, 이렇게 그래요. 네. 댓글 수고하셨고요. 네. 이렇게 레오의 무식함 잘 봤고요. 농담이에요. 그럼요. 항상 완벽한 모습보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보니까 어때요? 좋죠? 네. 그래요. 네. 좋다니까요. 그럼 이제 또 켄의 스케치북 이어서 가볼까요? 그럴까요? 어? 네, 스케치북 들었나요? 들었어요. 좀 이제 성의껏 팬분들 먼저 생각해서 네, 그려주세요. 먼저 오케이. 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 근데 진짜 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잘 그리긴 하는데. 네, 진짜 잘 그리네요. 레오 왜 자꾸 터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자기가 지금 아 절하고 있잖아요. 절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웃긴 웃기네요. 네네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 솔직히 누가 369 듣고 안 웃겼어. 네. 아 제가 미안해요.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자자 자, 영상통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네, 그럼 레오 씨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소감 소감이라고 아세요? 형. 네, 에이, 형. 레오가 눈빛으로 말했어요. 레오 씨가 네.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네, 아. 자기도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요. 손바닥 팀이가 짠해. 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시원하게 당겨 주실 거예요, 카메라. 자, 긴장해요, 긴장. 누굴까? 어? 아! 와! 정말요? 와우, 역시. 네. 네, 저는 딱 레오는 예상했어요. 나는 레오 형을 예상했다니까. 켄 약간 레오이긴 한데. 네, 굉장히 좀 의외라고요? 네. 아니에요, 사실. 진짜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에이스 쇼가 있죠. 아, 그럼요. 오. 오늘 에이스 멤버로 뽑힌 레오와 켄. 다음 방송에서 특별한 에이스 쇼 준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상 네. 아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요. 네. 네. 네 이제 저희는 해외 스케줄 때문에 2주 동안 쉬고 11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때도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들 그때도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더 원활해지고 더 재미있는 빅스 손바닥 TV를 기대해 봅니다. 네. K-pop TV 지금까지 리얼 V VIX 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